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기업들 더불어서 계속해서 실적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LNF입니다. 주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6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16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는 20만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21만 원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1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자율이 0%인 전환사채입니다. LNF는 이에 대해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MSCI 편입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MSCI 영향력 확대로 가격 반영이 빨라졌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 어제 증시에서는 LNF뿐만이 아니라 최대 주주로 있는 이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나왔던 공시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입니다. 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6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달 들어서 주가가 15% 넘게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JENM도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티빙에 795억 원을 출자한다라고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1,500억 원 규모로 유상 증자를 결정을 한 건데요. 일단 티빙의 성장세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올 3분기만 하더라도 이 가입자 수가 현재 180만 명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 연내까지 20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CJENM 같은 경우에는 음악 콘텐츠 기반인 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뉴스까지 함께 나온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의 디즈니라고 불리는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전략적 제휴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앞으로 입지가 더욱더 굳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JENM 연말까지 함께 주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80만 8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는 81만 원대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GM 리콜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GM의 최대 19억 달러 지급을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시장에서 나왔었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를 보는 시선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리콜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된 것은 긍정적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어찌 보면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은 여전하다라는 이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GM볼트에서 LG의 과실이 컸다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의 중장기 수익성과 경쟁력은 계속해서 고민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인데요. 어제 시장에서 무려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40% 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캠핑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스노우피크의 라이선스를 가져와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입점한 아웃도어 브랜드를 통틀어서 매출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백화점에서 최근에는 매출 1위권에서 3위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온라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올 4분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7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